날씨가 바로 대중이에요. 저는 그 그림 그리는 화력이라고 하면은요, 상당히 다채로운 그림의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70년도에는 그 수목 작업을 산수화랄지 이렇게 전통적 개념으로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배웠는데, 그때 학습기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는 무릎제자, 도제식 교육이죠. 그리고는 80년대에 오니까 또 광주는 상당히 변혁기잖아요. 85.18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시에 산수화 그리던 그런 습성으로 모필이랄지 이런 것을 그대로 어떤 그 현장에 어떤 그 정서를 담아낸다 할지. 그래서 그 급작스 저는 그 좀 우리 정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 산수화랄지 어떤 사군자랄지 이런 개념보다도 현실적인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정서, 그것은 이제 물론 그 광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철통한 뜻의 냄새 나는 그런 그 작업도 해봤고, 그 이후로 80년대 지나가면 90년대에 오면서는 뭐랄까요, 시대사양도 변했는데다가 포스트 모던한 어떤 그런 사회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 그 동료 작가들은 그 외국으로 공부를 많이 나가고 그런 그 추세였죠. 저는 이제 그 저를 어떤 그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연구 중에 저는 이제 제가 농촌 출신이라는 거, 그거 하고 또 하나 있다면 그 정서를 가급적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도의 정서라고 할 수도 있고 전라도 정서라고 해도 그만이죠. 모내기는 저는 인간이 살면서 그 자연과 근접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신체가 접촉이거든, 자연하고. 그러니까 땅하고 물하고 사람 신체, 손끝을 말하겠죠. 일단은 그 넓은 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많은 손길이 끝에 생명체를 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가장 그 근접된 접점적 최고 접점지, 그게 손끝과 땅이라고 하는 신체에 맞닿는 그 지점.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뭐 글씨 같은 어떤 이런 걸 써왔는데, 이런 게 하나로 내 나름대로 그 일종의 받침 같은 게, 이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하나의 밑받침 같은, 바탕 그림 같은 거, 그런 것이. 모르고 그냥 그 우연히 해놨다가, 아, 재밌으니까, 아, 좋다. 이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해를 갖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했던 종이와 먹을 쓰던 약간의 채색을 쓰던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면서 그 동시에 그 흙이라고 하는, 황토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 채색 완료로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개인전을 93년도에 했었는데, 근본미술관입니다. 근데, 제 서문에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조금 그 뭐랄까요, 좀 날넘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나는 농촌에 살면서 그림 그릴 수 있기를 이런 아주 간단한 이 용어를 하나를 작가 서문에 썼는데 그게 그 오랫동안 기에 남았어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팜프렛에서 했고 전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떠드는 소리에 불과할지도 몰랐었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아, 그 이 약속을 한번 지켜보자. 농촌에 들어가서 그림을 진짜 그리게 되면 되니까 우리가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촌에 들어가겠어요. 농촌에 저는 그랬어요. 농촌에 들어가서도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이냐. 구체적으로 조금 경작지를 중심으로 한 조금 더 좁혔어요. 시선을 점점 좁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막연하게 풍경 그리고 어떻게 산 그리고 어떻게 강을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경작지. 근데 경작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도 형태의 어떤 그림들.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이 있는가 하면은 구릉이 있고, 그 다음에 산으로 이어지고,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맥락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 반대로 한다면 산에서 물은 내리면은 경작지에 들어오면은 그 물이 아주 다른 물이 됩니다. 그래서 경작지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물이 생명을 키우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살면서 보여지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려보자. 이런 경우로 저런 형식으로 여기다 흙을 올리면은 흙 반죽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밀가루 반죽같이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이제 흥건하게 젖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걸 밖에서 내다 말려요. 마치 오븐에다가 음식물 넣어서 구워내듯이 배트다 내서 말려서 구워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워내고 불구스름한 그 마치 음식의 그 고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맛있게 보이게끔 최대한의 어떤 그 장치 그걸 함으로써 마무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폐목판을 이용한 하나의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가 결국은 땅에 대한 내 나름대로 생각을 그 흙 한 덩어리에 딱 집약시켜서 한 덩어리 딱 놓는 걸로 사실 끝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밭보다도 논이니 어쨌든 논은 평소적으로 좀 바로 와닿지 않는 아주 그 딱딱한 게 왜냐면 밭은 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느끼면 그래요. 논은 그 사각형이었더니 각진 남성들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남성의 공간 논 그게 이제 저는 좀 꽂혔던 것이죠. 30년 정도라고 봐야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가장 에이바른 행동 그 자체가 왜냐면 인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연을 이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연을 이용하고 살 것이냐 그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서 곡식을 얻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씨를 뿌리는 경우에 그게 꼭 같아요. 씨 뿌리는 거나 심는 거나 그 같은 그 구조입니다. 자연에서 거기서 그게 반복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서 나중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결실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인간도 살고 또 자연도 그만큼의 어떤 그 적당한 자기 품종도 내주는 정도로 그래서 아까 말 접점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거기에서 모내기를 지목한 것이죠. 아 저거구나. 아 모내기란 것이 단순하게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농사활동 농업활동이지만은 자연과 말하는 그 조응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최상의 방법이다.